안녕하십니까. 전일 밤 사이에 오늘 1월 20일 오후에 제가 녹화를 하는 건데요. 장이 딱 끝났고 밤 사이에 뉴욕 증시, 3대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은 떨어졌고 유럽은 올랐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던 이유는요. 뭐 중국이 대출 우대 금리 LPR을 낮춰서 채권 금리를 바로 그러니까 채권 금리 금리를 대출 우대 금리를 낮춰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부담감은 줄어들겠죠. 근데 또 이게 참 우리는 이 차익거래라는 걸 보면요. 항상 아유 개인들은 이렇게 또 속고 하지만 간혹 증권사나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개인들을 위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단 1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믿으면 안 돼요. 오늘 기관과 개인은 샀어요. 뭐를요? 주식을 2,500억 가까이 샀는데요. 1월 20일 날. 근데 외국인은 선물을 더 어마무시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요. 현물은 여기에 있고요. 선물은 매도해서 여기 있다고요. 백워데이션이요. 그러니 현물을 매도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현물을 만 원에 팔아서 7,000원이 됐잖아요. 이제 청산을 걸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산을 걸기 시작하니까 현물은 지금 고수익이잖아요. 이 현물을 또 공매를 치기 시작해요. 얘들은 그럼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또 선물과 현물의 격차에서 콘텐코로 또 차익 거래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개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뭐 저렇게 한다. 단 1도 믿으면 안 돼요. 보이는 것만, 절대로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죠. 또 찾고 또 보고.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이 샀는데 선물을 외국인이 매도했으면 기관은 계속 사주냐고요? 아니, 이렇게 현물과 선물이 백워데이션이 이미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선물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현물에 선물이 더 올라가서 현물의 격차로 공매를 쳐서 이렇게 선물이 이 격차에 또 차익 거래를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형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시총이 작은 채권들의 주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짜여진 각본인데 그 짜여진 각본이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각본인지 아니면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해서라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현금은 다 채권업자들이 빼돌렸어요. 그러니 회사는 우리 잘못한 게 없다. 그 지분 갖고 딱 있는데 근데 만 원짜리 천 원의 지분 확보해 놓고 돈은 2만 원씩 다 빼갔는데요. 하지만 다 보면 특별 관계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특별 관계자를 통해서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걸 이 채권이 발행해서 만기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조금 놓칠 수 있는 건 바로 특이 발행 조건이라고 있고 리픽싱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리픽싱 그러면 왜 저렇게 영어를 쓰냐 이렇게 리픽싱 그냥 쉽게 그냥 만 원짜리 7천 원 됐으면 그 떨어진 만큼 수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쉽게 만 원짜리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 뭐 만 원 아니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면 어렸을 때 20원 40원 큰 언니는 40원 저는 20원 위로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 원짜리 10장 받으실래요? 천 원짜리 100장을 받으실래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가격이 올라가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수량이 늘어났다고 이 만 원짜리가 2만 원이 안 되고 천 원짜리가 10개가 올라가니까 두 배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2천 이럴 수도 있다는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발행한 채권을 계산에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빠가 있고 큰언니가 있어서 우리 집에 대들보들이 잘 돼야지 찌끄러기들이 잘 된다 이러고 얘기해 보니까 작은언니랑 저만 남는 거예요. 근데 한참 웃었어요. 우리 찌끄러기도 잘 되자. 이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좀 든든한 게 물론 여기서 제1등은 이제 새언니란 말은 저는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 둘째 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마음의 대들보를 여러분들이 갖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회사에 자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회사의 자금을 오인하신다. 우리가 믿는다. 믿는 건 좋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회사를
믿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이 자, 막 개인과 기관이 사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 건 좋은데 선물이 청산을 걸어서 자, 선물이 매도를 쳤기 때문에 숏을 쳤습니다. 다시 청산을 걸 때 그때 좀 예쁘게 공매를 치지 않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 공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물을 대형주들을 매도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주 중에 정말 의젓한 애들 뭐 삼성전자든 좋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깡통은 차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자 그런 종목도 한없이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알 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에 자금을 회사채를 추가 발행한 자금 출자 당좌 최대주주 지분 그리고 탑업인 출자를 했는데 계열사예요. 그 계열사가 우회 상장할 수 없고 계열사가 제3자 배정에 의해서 유증을 해서 자금을 늘릴 수가 없고 담보를 했는지 여부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과 그리고 엄청난 자금이 뭐 30억 있다고 이건 아니고요. 연계된 이런 자산 어쩌고 여기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팔아갖고 그들만 차익 거래를 유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팬분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실 텐데요. 자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꿀단지 종목 좋은 종목으로 자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예.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자, 팬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중간중간에 또 한 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데요. 외국인들이 이 매도를 했다는 게 사실 크나큰 설마 하지만 항상 그대로예요. 그들은 차익 거래가 바로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차익 거래는 무손실의 거래예요. 우리한테도 공매도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 외국인과 기간은 거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독하게 멈추지 말고 다 열심히 해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 구간이 1월부터 3월 달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괜히 무슨 기법이 아니라 바로 12월 결산법인은 3월 달 감사 의견 시즌이 나옵니다. 채권에 추가 발행한 채권들의 규정이 많이 바뀐 만큼 되도록이면 11월 1일 등록이요. 등록을 이전 등록 11월 1일부터는 틀려지니까요. 11월에 사상 최대로 등록을 해놨어요. 정말 많이 등록해놓고 발행하고 날짜가 틀려요. 발행은 한참 위에 하던 말던. 그러니 그 이전에 지금 있는 종목들은 발행한 추가 발행 이런 채권들이 있잖아요. 그 채권들이 3월 전에 자 어떻게 하겠어요. 지분으로 가져갔던 것들이 전부 다 주가를 소각을 하던 주식으로 상장을 하던 비빌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하던 주가를 빨리빨리 올릴 때 센트럴로 집중 자금 구간에 빨리빨리 돌려야 하는 구간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이슈를 보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대어 LG 대어죠.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가 강세. 사실 이것 때문에도 불확실성이 블랙홀이라 그랬어요. 좀 회복은 된 거고 국내 기업 공개 IPO 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증거금은 청약 시작 1시간 만에 11조 원을 돌파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수익 나시려면 한 5억은 넣어놔야지. 5억 넣어도 뭐 몇 개 안 되느니. 그러느니, 근데 이건 사실 안전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독서실 가서 밤을 새고, 물론 저는 자, 살짝 밤을 새고 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주말에. 자,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밤을 새고. 그래야지 한 달을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채권을 싹 훑어보고 제가 놓친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데요. 전 이 종목은 그래도 안전하니까 하지만 무지막지하게 돈을 넣어야지 우리가 몇 주 손에 쥔다는 거죠. LG화학에서 자동차용 배터리 부분만 분리한 회사로 국내 3대 배터리 기업으로 주목됨. 이것 때문에 우리 이제 또 2차전지 얘기가 근데 2차전지 뭐? 2차전지 안에 어떤 종목이 중요한 거죠. 그 회사가 오를지 그게 아니면 2차전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당사 상장과 관련된 기업에도 관심이 쏠림. 그래서 성우텍 그런 GI텍이라고 있습니다. 자, 두 개 종목 중에 하나는 살짝 채권을 본 일이 있지만 우리 꿀단지에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내일 장이 안 좋으면 더 좋다. 장이 안 좋으면 더 좋다. 자금이 가는 쪽으로 몰리니까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풀의 꿀단지가 가는 종목만 네,
빠졌어도 재넥신이 요즘 많이 빠져서 여러분 두근두근할 거 있지만요. 자, 그 사이에 여러분이 다른 종목을 사서 막 단타를 치고 올라갈 것 같죠? 하지만 재넥신을 보시면 재넥신의 움직임과 자, 출자된 자금이랑 보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좀 알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세상이 막 두근두근 하루 종일 어느 순간 여러분 실수 두 번만 하고 나면 월요일이 다 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험 자산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주식은 정말 위험한 거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이번 주 4만 원 가요. 그냥 기왕 갈 거 한 7만 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저 마음이 애타는 건 아는데, 그렇죠? 성우테크론이요. 당사는 반도체, 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회사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주 분류되며 주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11일 기준 주가가 전일 대비 약 27% 상승했다. 많이 올랐어요. 3분기 매출액이 10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1억 원, 순이익이 10억 원을 기록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증설을 위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는지, 그리고 이렇게 잘 되고 있으면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 저 같으면 자회사에 탑업인 출자를 하고 출자를 할 때 또 성우테크론의 주식을 최대 주주, 주요 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돈을 끌어서 출자를 하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막 쏟아붓고 증설 작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차트 분석 보면 이렇게 올랐고 오늘은 짠,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제가 일찍 넘기고 시간대를 보셔도 최대한 오전에 넘기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만 봐왔고, 근데 여기서 운 좋으면 제가 가장 이런 상태에서 성우테크론이 아닙니다. 주식을 사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주식을 계속 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계좌 오픈해라고. 자, 이 종목이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손절가를 잡고, 아니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정말 이 회사가 어떤 연구개발을 하는지, 하지만 자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지, 진짜 이 회사가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지인에게 먼저 그만큼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이건 어떤 자 어떤 임상이 아니잖아요. 출자를 해야든지 아니면 여기에 담보로 주고 뭔가 추가 발행 채권이 있어야지 돼요. 탑업인 출자, 계열사를 통한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우테크론은 아닙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 회사를 깊게 연구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윗꼭대기에 사서 봐라 떨어졌는데 여러분 올라갔다 그러면 계좌 오픈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주가에 지금 덤벼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성우 여러분이 테크론은 안 상태다 그러면 이 정도 조정은 견디셔야 되겠죠? 자, 다음인데요. 바로 지하이텍입니다. 지하이텍. 당사는 2차 전지와 수소 전지를 코팅하는 슬롯 다이아, 그리고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이 필수적인 슬릿 노즐을 생산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수소 전자, 서서 전기, 전지 뭐 여러 가지. 근데 아직까지 수소가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아직까지는 수소차, 아, 저는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전기차도 지금 약간 혹시라도 문제는 없지만 조금 두려움이 있는데 수소차까지는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제 연구개발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무인차도 지금 아직은 레벨이 2 정도에서 이제 3, 4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직 한참 걸린다고 했지만 2, 3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슬롯 다이 부분은 당사가 1위 공급업체이고 17일 기준 주가가 전일 대비 약 30%가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여주면 이런 상태예요. 물론 이런 종목들이 이 회사를 잘한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했다 떨어진다고 버티십시오. 하지만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급등한 종목이 갈 수도 있고 떨어지면 손절을 잡고 올라가면 잘 간다고요. 아, 그렇게 할 바에는 무서워서 어떻게 매매를 하겠습니까? 물론 이 회사에 대해서 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잘 여러분이 아신다 그러면 이 회사를 보고 그대로 가져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손절을 안 잡고 하냐. 아, 그냥 손절할 바에는 안 들어가겠다고요. 그러면 자금 흐름 정도는 체크를 해 보셨어야 됩니다. 정말 계속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전에 이미 탑업인 출자나 주식 담보 그리고 당좌의 흐름도 최대 주주 지분, 금융 비용,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진행 과정이, 그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쏟아붓고 있는지 더 점점 증설 라인을 했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딱 멈춰 있다 그러면 똑같이 매출이 이루어지는데 뭘 얼마 더, 자, 아무것도 생산 라인을 그냥 더 사람을 많이 써서 막 빨리 돌린다. 근데 직원 수가 빠졌다.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이슈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팬분들의 한번 댓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약 매도 예술에 놀랐습니다. 자,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제넥신 빠졌는데, 자, 제넥신이 올라갈 때는, 자, 그때는 틀려지실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서 올라가는 종목은 다 기다리면 올라간다고, 기다린다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다려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도 큰 걱정이 없는 편안한 성풀. 자, 주식을 하면서 막 조마조마하고 내가 남들보다 손이 느렸나, 아니 손이 빠른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해, 이거보다는 2, 3% 늦게 들어가더라도, 물론 매도하는 시기에는 예약 매도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MTS나 HTS나 보고 하루 종일 조마조마하고 주식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자, 그 바로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있게 돼요. 수익이 났어도, 수익이 나서 즐겁다가도 내일 못해버리고 또 손실을 한번 보면 멍해지는. 하지만 성풀은 예약 매도를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빛보다 빠르게 올라가서 떨어졌어도 딱 끝나가서 한번 저녁에 드라마를 보시거나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단지 성풀도 분산 투자는 있습니다. 한쪽에 몰빵해 놓으면 조금씩 지나기 시작하면 아유 또 망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거예요. 하지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은, 자, 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 돈이 있으면 수십조 갖고, 근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관사가 돼서 이관을 시키면서 주가를 올리려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바로 회사와 무기명자. 회사는 왜 끼냐고요? 자, 무기명자는 회사가 접촉한 상대예요. 공모를 통해서 들어간 종목들이 아닙니다. 채권들이. 그러니 여러분 예약 매도를 반드시 걸어놓으시고 분산 투자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최대한 빠른 채권의 각을 해놓으면, 제일 중요한 건 몰빵이요. 자, 몰빵을 했을 경우에 그만큼 움직임이 느려질 수 있어도, 근데 이러면 몰빵을 해서도 좋은 점은 있지만요, 한 번에 올라가니까 매도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요거 조금 올랐는데 팔기 시작해서 정말 고점일 때는 눈꽃매치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매도 가격대로 예약 매도, 분산 투자 예약 매도만이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점점 더 익절이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겠지만, 자, 저도 어떻게 제가 채권을, 모든 채권을 체크하는 구간 동안에 사실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채권이 멈춰 있냐고요? 아니요. 채권은 5년짜리, 3년짜리 많고, 주가 발행하는 채권들만 체크를 해놓고, 비불량 신주인수권, 교환권, 이익참관권, 그때그때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 잠깐 주말에도 누워있다가도, 아이고, 하고 일어나서 보게 돼요. 사무실 안 건너가도 그거 안 봤다가는 제가 불안해서 장에 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의 약정이 좀 처음 보는 것들도 있었어요. 이거 뭘까?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을 고생을 했지만 전부 다 채권은 확인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일단 뭔지 모를 경우에는 안 봐버리고 우리 매수해놓고 안 움직이는데 새로운 채권이 발행이 됐다 하면 봐야 되겠지만요. 자, 우리가 들어간 성풀이 꿀단지가 들어간 종목 중에 전혀 나쁜 채권이 발행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행해 놓은 채권이 딱 약정에 맞춰서 최대주주 지분 그리고 발행할 수 있는 수량만큼이 발행이 돼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팬분들의 댓글을 봤습니다. 분산 투자 수익으로 재투자. 지금 회전은 어제 오늘 내일도 계속된다. 3월까지 빨리 되고 3월부터는 특이 발행 조건을 보면서 크게 종목을 줄여서 세게 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인데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관련주 강세. 아주 단순한 이런 테마에 막, 자, 주가를 사고 싶진 않습니다. 주식을. 정부는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몇몇몇 평을 해제한다고 발표함. 비무장지대 근처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 당연하죠.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의 추진으로 지역 주민과 기업의 재산권 행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돼서 코아스하고 넥스트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종목은 바로 채권이 발행이 돼 있어요. 특히 하나는 발행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보는 그런
추가 발행 채권에는 자, 별로 해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반응으로는요, 앞일은 모른다. 긴승은 간다. 길게. 짐승은 툭 튀었다가 떨어지는 상승. 진승은 진짜 재무가 좋은 종목이요. 본격 테마의 시작은 내일부터. 아, 근데 테마라는 말은 참 싫어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 테마에 연결될 수는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지금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유를 거래하셨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주인수권 7R을 받게 돼요. 그러면 시작과 동시에 그거는 여러분이 하지만 꿀단지 종목에서는 자, 유증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매도를 다 하셨어도 수익으로 매도를 하셨어도 주당 4,260원에 그 R이 나오게 돼요. 그럼 시작과 동시에 원래 R은 바로 매도입니다. 일주일 정도 거래를 주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9시에 뚝딱 강동시에 대유 7R은 바로 시장에 매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아스를 보는데요. 당사는 비무장지대 인근인 경기 파주시 판현면 방촌로에 공장을 보유함. 땅을 팔지 않는 나는 뭐 그래도 고고 챌린지 코리아나 나라 장터 엑스포 등에 성공적으로 동참 이렇게 돼 있고 차트는요. 자, 튀었다가 빠졌어요. 뭐이 차트만 보고는 차트만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림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물론 매물대 위에는 있지만 차트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 이 종목을 정말 어떤 관계가 돼서 자, 지분 변동에 내가 영향을 주지 않는데 상당히 의결권을 막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최대 주주랑 경영권에 지분은 어찌됐건 참여를 할수 있지만 의결권은 하지만 뭐 회사하고의 무슨 인적 관련이나 뭐 이게 특별관계자가 아니라 그럼 저는 이렇게 튀었다 그러면 당장에 물량 던져버리겠어요. 하지만 이 회사가 미래 가치가 있는지는 전잘 모릅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 회사의 최대 주주 지분, 추가 발행 채권, 회사채의 어떤 약정, 출자된 법인, 담보를 어느 정도 쓰고 금융 비용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다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종목인데요. 다음 종목은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이 회사는 발행 채권이 있습니다. 당사는 강원도 횡성 일대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관심을 받음. 횡성군 공급면 초원리 외 2필지를 보유 중으로 장부 금액 82억 원, 공정 가치로는 141억 원 규모로 평가됨. 장부 금액은 체크를 저도 합니다. 하지만 나노코박스 관련주로도 주목되며 나노코박스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게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오히려 저는 이 회사에 자, 차트만 본다. 잘 이게 나은데요. 다가오는 매물대에 매물 압박이 없잖아요.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는 채권은 발행돼 있고 채권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자, 아주 뭐 직접적으로 넥스트 사이언스 채권을 제가 관심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슈 종목은 두개 이슈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1월 8일이에요. 종목 목표가 도달에 대해서 하기 전에 저희 이제 팬분들 저렇게 올망돌망 물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앉아 계신데 한분한분 너무나 인사를 하고 싶어서 자, 한분한분한분 뵙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슬라임님, 여기 가서 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슬라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것도 잘 못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이제 저희 경제적 프리님,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이, 젊은 저희 회원분 중에 넘버 3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저희 티파니님, 안녕하세요. 아이, 티파니님. 참 빨리 봄이 됐으면 좋겠어요. 티파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모찌가 안 보이네요. 모찌. 강아지 모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유 코 잔대요. 그래서 저희 그리고 큰 그림 디테일님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아니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도 해보고 그리고 저희 필수성품님 안녕하세요. 좀더 재밌으시죠?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희 SSS님, SSS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희 특히 고정 팬분들 자주 보니까 반가우시죠? 그리고 저희 세진애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세진애님도 자,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전형적인 저희
단발머리 저희 결집 회원입니다. 그리고 바세리님, 바세리님 안녕하세요. 자, 바세리님은 1호 팬분이세요. 2017년도 10월 18일부터. 그래서 자, 얼굴도 뵙고 바세리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돌친구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다 이렇게 좀. 그리고 또 저희 키케벨린저님이십니다. 저기 젊은, 아, 근데 우리 다 젊다고. 그렇죠? 넘버 3 안에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저도 이런, 언제 제가 이런 걸 해보겠어요. 전에 나 부끄러워서 못했지만 뭐 오늘 여러 가지의 그 하트를 자 이렇게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저희 별 이름님이요. 아, 여러분 불러봬도 이름이 전 너무 별 이름이 좋아요. 아,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 근데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예민하잖아요. 저기 젊은 분들 넘버 3라고 얘기했지만 젊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막 애들 뒤치다꺼리하고 막 이랬던 시절보다는 지금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원래 지금 현재 만족을 해야죠. 지금도 다 살아봤던 젊은 인생이라 하지만 젊은 분들 특히 그 부럽죠? 부럽지만 지금이 그냥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지난주 종목, 지난주 종목 한일단조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변화가 있었어도 제가 이제 원고를 넘기는 시간까지는 딱 이렇게 체크가 됐었어요. 종목 꿀단지 종목이요. 하지만 오른 종목만 얘기하네. 떨어진 종목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날짜의 변화는 있어도 나중에 올라갈 땐 땅을 치고 후회를 하셔도 안 돼요. 제가 설마 꿀단지 종목을 들으면서 그 회사의 청산가치도 안 보고 드렸을까요? 차트로 들어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물론 차트는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서 요이 땅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자,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 1월 8일 날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한 뒤에 바로 오늘 녹화를 하는 1월 20일 날 어떻게 됐었냐면요. 1차가 2,535원이었고 목표가 도달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2차는 2,630원이었지만 오늘 고점은 2,930원에서 자, 여러분 매수 가격부터 19.2이에요. 만약에 전량 매도인데요. 이제 나머지 이제 목표 금액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보통 이런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 채권이 아주 단일 채권이긴 합니다.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약정이 있는 채권은 아니에요. 회사채가. 회사채 또 이렇게 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 그 채권이 있어야지 되고 거기에 추가 발행한 전환채권, 전환채, 전환사채, 비불령, 신주인수권, 부사채. 여기에 권리를 갖고 있는 교환권이 있고 이익참가권이 있고 비불령 신주인수권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약정을 사실은 다 어떻게 보냐고요? 다 못 볼 것 같으면 자, 다 못 볼 것 같다. 그럼 차트만 봐야 될 것 같다. 그럼 은행이요. 원금도 이자도. 이자는 커녕 원금도. 근데 이건 모른다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마트에 가서 그렇게 알뜰하게 가격 비교를 하는데 주식은? 손절을 밥 먹듯이 한다. 자, 버텨서 움직일 만한 종목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버틸 수 있는 거는 그냥 체념해서 나중에 자, 단기로 들어갔다가 중기가 되고 그러다 장기가 되고 에휴, 애들한테 물려주다. 어느새 다 가서 봤더니 막 감자에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채권에 추가 발행한 채권에 자, 기간 수익률까지 따져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거 분봉으로 갖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움직여버렸어요. 어저께 전일 자, 1차 매도하고서 2355원까지 떨어졌는데 오전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움직임이 나오면서 9시 50분에는 2930원으로 자, 근데 이거는 다 어떻게 되죠? 날짜의 순서는 빠른 각을 썼지만 자, 빠른 각을 썼지만 이미 전부 다 예약된 전부 다 짜여진 각본이라고요. 이런 특히 작은 종목들은 짜여진 각본이요. 여기에 무슨 세력이요? 저는 그 세력이 정말 시총이 작은 종목이 세력이 회사나 무기명자가 아니면 누구요? 옆집 아저씨? 제가 아는 돈 많은 사람? 그 소용없습니다. 자, 회사가 모른 주가의 상승은 회사가 지분을 팔 기회예요. 주가가 상승하는지 테마에 엮여서 그럼 당연히 지분 팔아먹죠. 자,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가 모르는 주가의 상승이 있을 정도다. 그럼 회사가 모르는 주가의 하락은? 자, 그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고요? 자, 근데 그 회사가 정말 주담이 몰라요. 하락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떤지.
하지만 자 이미 자 이제 그 뒤로 주가가 올라버리면 그때는 왜 전화 안 받았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확인된 종목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단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올라와서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집중 매수 구간, 자금이 집중 매수 구간, 개인들의 자금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가라는 건요. 개인들의 잘못된 평가 오류로 인해서 가치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손절을 했더니 올라갔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바로 저 포함해서 자, 이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의 오류를 우리가 내지 않기 위해선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 안 된다고요. 이 회사가 어떤 걸 뭘 만들지는 간단히 그건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어떤 공업에 쓰이고 뭐 어디에 쓰이고 이게 아니라 이 회사가 정말 자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지분을 확보하거나 내가 갖고 싶어하는 회사조차도 지인에게 그리고 돈도 척척 끌 수 있는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계열사를 통해서 출자를 할 수 있다 하는 종목만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다 알고 싶다 그러면 자 바로 샵 3772의 구미영이요.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링크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휴대폰에 딱 갖다 대면 샵 3772에 구미영 치는 거 말고 성공풀이 꿀단지 아닙니다. 딱 갖다 대면 링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초반에는 이 3772를 언급을 안 한 이유가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꿀단지 종목이 자 정말 끝까지 보시면서 꿀단지에서 간단하게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꿀단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자 바로 링크로 들어오시기를 바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후반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종목, 꿀단지 종목 중에 한일단초도 올라가는 건 조금 올라가고 빠졌을 때 저때 다 팔걸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자 오히려 개인 투자들의 이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가 오류가 나서 떨어뜨린 이후에 자 저렇게 급등을 2355원에서 2930원까지 물론 우리가 산 가격이 2450원이어도요. 자 거의 500원 넘게 자 상승 2천 얼마짜리가 자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들이 볼 때 회사의 가치평가 오류를 내가 낼 만하다 그러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제가 근데 채권이 많이 반영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땐 저도 아무것도 안 해서 자료가 뭐 별로 없습니다 라고 얘기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할 때는 바로 샵 3772의 구미영 지시거나 그러면 딱 바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가 링크가 휴대폰을 이렇게 찍어서 휴대폰을 이렇게 갖다 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알아드실까 들으실까 하는 생각이 든 게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QR코드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기를 이렇게 자 셀프가 아닌 셀프 카메라가 아닌 이렇게 갖다 대면 링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만 무식할 수는 있어요. 휴대폰 잘 언제 휴대폰을 볼 시간이 그냥 톡은 좀 하지만 이것저것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하니까 싹 들어와지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꿀단지 종목 시간이에요. 뭐 꿀단지지만 자, 살짝의 개념이 다른 어떤 종목인데요. 물론 이것도 이 종목도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께 꿀단지 종목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설명해드리기 전에 저희 팬분들 한번 댓글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꿀단지 자금 회전이 빨라졌어요. 그거는 채권의 규정이 바뀌고 또 채권의 움직임을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어요. 아, 이 얘기는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쟁이를 앉아서 채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짠, 쟁이를 앉아서. 하지만 채권을 보면서 저도 공부를 특히 많이 할 수 있고 어떻게 지금 공부가 다 돼 있냐고요? 공부가 다 돼 있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발전했다기보다는 찝찝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채권을 계속 자, 날짜를 짧게 그리고 2표째 3개월이어도 하루하루의 기간 수익률을 따져서 채권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있는 채권의 퍼센트에서 세게 채권의 회전율이 나왔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회전이 나왔다 그러면 매수하고 해서 한 종목도 여러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목표 금액은 그때그때마다 성큼성큼 크게 잡을 수는 있지만 자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그 가격, 매수한 가격에 따른 이자율을 다 계산을 얼른 한 거겠죠. 손으로 못해요.
시스템으로 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기대되는 꿀단지 종목 늘린 것도 있지만 분산 투자요. 하나 100만 원 갖고 70만 원 싹 넣었다간 안달복달 하게 됩니다. 항상 퍼센트를 지켜서 꿀단지 종목을 하실 경우에는 내가 10개 정도는 들어간다. 아, 어떻게 10개나? 아, 10개나 들어가도 안전하다. 그러면 회전이 빠른데요. 10개 정도는 분산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러면 100만 원 있다가 100만 원 홀딱 우리가 20%는 항상 현금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정말 제가 여기다가 1억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1000만 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1000만 원 갖고 계신다 그러면 200만 원을 현금으로 쟁여두고 800만 원 갖고 계신다 그러면 80만 원씩 나눠서 10종목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10종목을 사기 전에 자 80만 원 들어간 한 종목이 튀었다. 이거 다음번에 몰빵. 그러면 그 몰빵한 종목이 한참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손절치고 수익 났던 것까지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 꿀단지 종목은 여러분이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고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하십시오. 자 꿀단지 종목 저 감독의 수익 실현 좀 꿀단지는 이제 담아야 되는데 특히 가지고 나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종목을 막 그냥 종목이 막 물 틀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 자 원고를 내기 직전까지도 몇 개의 종목이 있지만 또 교체하고 살짝 교체하고 거래량이 너무 작은 것들도 있고 교체하고 이 과정을 자 거쳐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럼 이제 꿀단지 종목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꿀단지 종목 공개 시간이에요. 자 꿀단지 그럼 이제 꿀단지 종목은 개봉박두. 자 개봉박두여도 지난주 KBI 메탈이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그만큼 제가, 아유, 숨겨. 이 종목 얘기하면 안 돼. 끝장났다. 이게 아닌 건 그 종목의 청산가치는 적어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샀을 때 그래도 막 떨어져도 올라가겠지. 이거잖아요. 그것처럼 청산가치를 철저히 보고 들어갔다고요. 자, 바로 금융비용 부담률 0.56, 0.56입니다. 금융비용 부담률이 이자율이나 이런 게 너무 높진 않고요. 유보율 대비 부채 비율, 현금이 빚보다 167배가 많아요. 그래서 종목 장세 구간일 때, 자, 물론 제약입니다. 하지만, 제약이지만, 어떻게, 제약이지만, 지주회사 개념이나 저 판매를 담당하거나, 자, 예전에 한번, 이 종목 2017년도에 이렇게, 17년도, 18년도에, 그때도, 자, 어떤 채권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이 종목의 채권 발행은 지금이 1호예요. 자, 그 전에 살짝 채권이 합병 과정과 그리고 사실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본체예요. 바로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분업화가 완전히 돼 있는데요. 투자활동 현금흐름만 봐도 이거 시총이 엄청나게 크구나라고 느껴지죠.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요즘 딱 뭔가 느끼지 않으실까요? 바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였어요. 2020년도 12월. 근데 작년에 1분기 때 바로 317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가 됐는데 자 어떻게 됐죠? 더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두 배 쏟아부었어요. 플러스가 나는데 그냥 이걸로만 더 이제 확실함이 정말 이 확실함이 불확실성을 될 수는 없고요. 2020년도에 자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이 마이너스의 개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뭐 땅을 팔고 자 그 회사가 영업할 수 있는 장소들을 1호점, 2호점이 안 돼요. 영업이 적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접어요. 그러면 그 자금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라고요. 적자여서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쌓이게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쓰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쌓이는 거예요. 그건 투자를 위해서 써야지 되는데 못 쓰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안 보게 돼요.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다 플러스다 그러면 안 봐요. 아무리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여도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생산 라인도 설비도 전부 다 증설을 하지 않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투자가 됐고 자 보시면 자 17년도 18년도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있었지만요. 19년도 16년도에서 17년도 사이 17년도에서 그 사이에 충분히 있었습니다. 18년도 사이에 그리고 19년도 20년도에 이렇게 이제 좀 지주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작년에 1분기까지 자 이렇게 두 배의 4분기보다 두 배의 자 투자활동 현금을 쏟아부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분기별로 보셨을 때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플러스가 2020년도부터 플러스가 유지가 됐어요. 돈이 없어갖고 청산가치가 없는 회사가 아니라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금이 빚보다 167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채도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부채 딱 보시면 갖고 있는 자본이랑 자 빚까지 다 합쳐서 들어갔는데요. 이 회사는 아무리 그래도 갖고 있는 현금이 충분히 많은 회사입니다. 제약이에요. 주요 주주 땡땡땡님 왜 8이니 56.7이요. 자, 물론 지분이 조금 많은 애들은 근데 그렇다고 꼭 그런 원칙은 없지만 느린 움직임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느리게 흐름이 되지만 8이니 56.7이요. 자, 제약회사를 이렇게 많은 지분이 하지만 제약이지만 연구개발을 막 직접 하거나 이러진 않고 판매 쪽도 이런 자, 모든 자, 지주회사 개념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분은 56.7을 갖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써요? 의결권도 그리고 이 뒤로 자, 오히려 이 과정을 보니까 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건 자, 상당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규모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 회사의 변동 주식 당연히 이게 없으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배당이요. 주식 배당 우리가 아까 봐서 알지만 8인이요. 그 8인이 성실을 딱 보면 가족인지 특별 관계자인지 알 수 있지만 저 정도의 8인이다. 그것도 봐야지 돼요. 그러면 주식 배당이 쫙 해서 12월 29일에서 변동 지분이 2.08. 자, 제일 센 분이세요. 0.20, 0.16, 0.13, 0.12. 뭐 이래서 요 정도로 주식 수가 너무 작게 이렇게 작게 이루어지는 건요. 배당 자, 4대 2사 정도. 그래서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진 종목입니다. 자, 요 과정까지만 봐도 여러분이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주식 배당 여기에 주식 선택 매수권이 들어갈지 여부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물론 합산 과정에 예를 들면요. 자, 쉽게 얘기하면 만 원짜리 주식이 2만 원이 됐는데 그때 추가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주식이 10개가 20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10개일 때 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개로 늘어났으면 이게 만 원이 될까 아니면 늘어났으니까 가격을 15,000원으로 싸게 할까? 주식 선택 매수권 다 등등 이외에 요거에 대한 합산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식 수 늘렸는데 가격 똑같이 주면 좋겠나요? 그때 어느 정도까지 고점 대비 삭감을 할 수 있을지도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그게 주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자,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 단번에 제가 무슨 최대 주주, 주요 주주도 아니고 무기명자도 아니고 그 정확한 과정을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매수해 나가면서 중간에 필요할 때 혹시 이 꿀단지 종목이어도 나중에 저희가 매수를 또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다시 집중 자금 흐름 구간에 매집이 될 때 그 매집을 막 거래량이 거래원이 한 건데 하이 증권사만 바꾸면 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채권의 움직임이 나올 때 추가 발행한 채권 합산을 안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것까지 합산을 한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라 목표 금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돼서요. 이제 꿀단지 네 번째 이유는요. 이것만 봐서는 제가 절대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차트는 이런 차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런 차트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한일단조도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 구간이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차트에서 제가 왜? 하지만 이 회사가 위험할 거는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일봉이 전환선이 안착은 적어도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시면 무효입니다. 제가 이렇게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EDCG 같은 경우도 그 가격 안착하면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안착하자마자부터 엄청나게 튀었던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들어가서 그냥 조금이라도 싸게 꿀단지 무조건 갈게. 그러면 그냥 딱 일부만 들어가서 그냥 세워라 대워라 하더라도 기다리셔야지 되지만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꿀단지 종목 공개예요. 제약은 제약이지만 그냥 쉽게 드러나는 그 제약으로 갖고 오진 않았고, 딱 봐도 시총이 생각보다는 큰 종목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종목 잘하냐고요. 잘하도 뭐 회사가 잘 알아둬요. 발행하는 채권이 시시때 때마다 바뀌지만 1호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짠. 다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꿀단지 종목 이제 공개에 들어가겠습니다.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 종목은 3, 2, 1. 자, 휴원스 글로벌이에요. 시총이 상당히 커요. 하지만 휴원스 글로벌이 왜 휴원스 글로벌이 지주회사가 되면서 변화된 과정은 2017년도, 18년도 넘어가면서랑 잘 봐서 알고 있고, 이 회사로서는 바로 전환사채는 1호 전환사채예요, 지금은. 그래서 매수가가 33,600원 안착시 이 구간을 통과해야 조정이 크지 않고, 그래도 지지선은 차트를 안 봐도 매물 때는 봐야죠. 근데 지금 아까 전환선이랬잖아요. 기준선이 위에 있어요. 원래 기준선 위에 전환선이. 여러분, 아,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 잊었잖아요. 전환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야지 골든크로스예요. 그래서 전환선 안착 정도 하게 되면 이 골든크로스 구간까지는 주가가 튀어 오르겠지만,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간데 아니면 아닌가 보다가 될수 없는 거죠. 자금의 흐름을 아까도 보셨지만, 자, 왜 8인 의결권부터 자, 배당을 작년에 이제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 이 채권은 이제 12월 결산법인 3월 감사 의견 시즌에 무슨 감사가 뭐 잘못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적을 어느 정도 내면서 주가를 뛰어 올리기 시작을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 1차 매도 가격을 이제 여러분들께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3차, 4차가 될 수도 있고 5차가 될수 있지만, 자, 1차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2차는요, 바로 샵 3772에 구미형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구미형 꿀단지 치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안 돼요. 성공풀이도 안 됩니다. 샵 치시고 3772 누르시고 구미형으로 치셔야 됩니다. 딱 들어오시면 바로 2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짠,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종목이 그냥 가든 말든 제가 말씀만 해드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이 종목이 그 가격대까지 가는지를 다 같이 볼수 있는 자, 공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휴대폰 이렇게 해서 셀카를 찍지 마시고 반대로 해서 자, QR코드를 찍으시거나 샵 3772로 해서 구미형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이제 종목을 여러분들이 꿀단지 종목을 담다 보면 한 종목만 이제 몰빵하신 분들은 꿀단지, 아유, 별로야 하실 수 있지만 분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자, 그만큼 느린 종목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전부 다뭐 느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일단조도 그렇고 움직이는 우리 대유도 수익 났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파셨다 그러면 바로 대유의 신주인수권 7R을 내일부터, 또 여러분 이 방송 들을 때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싹 시작과 동시에 다 팔아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어떤 기회를 볼수 있으니 반드시 분산 투자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는요, 35,400원에 자, 5.04%요. 자, 무슨 수십 퍼센트까지는 아니에요. 5.04. 하지만 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수 없잖아요. 2차는 바로 샵 3772의 구미형이요. 치시면 성운풀이도 아니고 꿀단지도 아닙니다. 제 이름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딱 해서 QR코드로 해서 들어오시면 2차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원스 글로벌이에요. 33,600원 안착 시에 2차 예약 매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1차는 여기 오픈해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 제가 이제 꿀단지를 해드리면서 저희 팬분들이 저렇게 연세 정말 많지만 저보다 많은 분도 계시지만 올망졸망 항상 앉아 계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꿀단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요즘 주가가 네, 떨어지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쳤지만요, 갈 종목은 갑니다. 그게 막 두근두근해서 막 지수가 떨어지면 밤새 잠못 자고 그런 촌스러운 매매는 1990년대로 지났어요.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금 사정이 다 나오는데요. 독하게 찾아서 종목을 여러분이 알아내지 않는다는 매매 1차지 마시고 그냥 은행에 따곡따곡 들어놓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